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상남도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도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문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모든 쟁점이 해소됐는데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박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국민의 뜻을 담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무소속 하영재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그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지금입니다. 박 지사는 국회 과방위를 찾아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게는 각별하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 50개를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이 도저히 그 합의가 안 되면은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각각 제시한 상황. 양당 원내사령탑의 물밑 협상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선 고도화와 단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창원상공회의소가 어제 마련한 경남 우주항공산업 공동세미나에서 허선영 경상공립대 교수는 지역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스타트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례 없는 대규모 감액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하면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해 이번은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중앙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지방 재정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두 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 올해 국도비 1,350억 원이 편성됐지만 138억 원이 줄어듭니다. 예상 수요보다 적었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설명입니다. 이를 포함해 경상남도가 3,600억 원을 줄인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소차 보급 사업 등 천여 개 사업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추경을 통한 수천억 원대 예산 삭감은 경상남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감세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1,600억 원 줄었고 지방세도 2,300억 원이나 덜 거친 탓입니다. 발주 안 된다든가 집행이 안 되는 사업 그 위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도민들한테 불편을 가져가는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비상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올해 처음 12조 원을 돌파한 경상남도 산림사리도 위축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자체 사업에 운영하는 예산 규모가 올해는 6,6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5,000억 원대로 2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국비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자체 사업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일종의 약화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취약한 자치단체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대폭 줄여버릴 거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국간이 비어가는 상황. 신규 사업에도 제약이 따르고 미래에 대한 투자 역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과 박원수 경남지사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경남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4,700억 원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남부내륙철도 건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과 거가대로의 고속도로 승격,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26건입니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은 법원을 통해 파산이나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창원에서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파산과 회생 제도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5년 전 이혼 뒤 자녀 2명을 홀로 키워온 A씨. 3,500만 원의 빚을 갚기 어려워 지난 8월 창원지법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수임료 35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로부터 한 직원이 수임료를 횡령해 폐업한다는 황당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에 송달료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소리인가? 난 주문밖에 안 들어서 그때는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임료 320만 원을 주고 회생 제도를 신청했던 다른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 반년 넘게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워낙 사건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다. 계속 차일 피일 미루더라고. 해당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문을 닫았고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쓰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이른 시일 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팔았어요. 이렇게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 법무사에는 이번 횡령 사건 규모가 최소 60여 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잃게 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마저 중단돼 급여 등에 대한 압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밀양과 합천 등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차량 운행하신다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하동이 9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 기온 하동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9월 중순을 연상케 할 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창녕이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함안이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2도, 거창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6도, 합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은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합천군 야로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새끼 돼지 8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앞서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진주시 지수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창고와 사랑채 등이 전소됐습니다. 경남 초중고등학교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독감 환자가 지난 9월 천여 명에서 지난달 말 3,700여 명으로 한 달여 사이 3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일부 학급에선 집단 독감 증세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도 어제부터 소 럼피스킨병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35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어제 각 시군에 배부했고 117개 접종반을 가동해 오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백신 접종 약 3주 후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3주간 방역 조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30일 창원에서 첫 럼피스킨병 확진 이후 추가 확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어제부터 오는 5일까지 닷새 동안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8개 대형 전시관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20개 나라 250여 개 농식품 관련 회사가 참가해 첨단 농기계와 농기자재, 우수 농특산물 등을 선보이며 편백 놀이터 등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